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좀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스타디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잘좀 봐주시고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더 많이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 캠페인 하고 있는데, 어제 또두분더 해주셔갖고요. 429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이동평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닷컴 버블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 좀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예의주의 좀 주시하 좀 하시고요. 뭐 크게 뭐 저거 할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따 오후 장마감 시황과 그다음에 저녁 시황 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금리입니다. 금리. 네.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이 보인다. 근데 금리 인상은 끝이 안 보인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제 그 장마감 시황인데 어제 제가 큰 바다로 나가자님께 말씀 요분 후원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녁에 네. 김기환님께서 굿 네이버스에 20년 넘게 하다가 최근 영등포 무료 급식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쪽에 또 후원하고 계시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늦게 뭐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올라올 때도 제가 다 반영을 해서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분한 분과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올렸는데 네, 안용태님께서 인천에 있는 장애인 어린이 돕는 꿈 베이커리라는 곳에 5년 이상 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셔갖고요. 지금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의사표현 좀 해주시고요. 서로서로 격려가 될수 있게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나스닥, 백 선물인데요. 뭐, 백 선물이나 나스닥이나 이제 비슷한데, 일단, 기본 전제는, 한국 같은 경우는 5일선, 21선, 61선, 122선이 정배열일 때와 역배열일 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미국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51선과 201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은 이거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제가 볼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좀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봉에서는 지금 요 빨간색 점선 차트, 점 차트가 50주선입니다. 주봉에서 50주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점이죠. 점으로 돼 있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200주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50주선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닷컴 버블 상황이고, 자, 지금 200주선을 위로 올라타고 나서 한 번도 200주선 내려온 적이 없었고요. 지금 200주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 이렇게 있죠. 네. 근데 1990 네, 4년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몇 주선? 50주선을 보십시오. 지지하고 올라가다가, 자, 막판에 여기서 지지하고 한번 올라왔다가 붕괴시키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50주선이 붕괴가 되면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와 그 전에 리먼 사태 때는 어땠을까? 그리고 실제로 50주선을 저항받고 50주선을 올라탈 때가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에서는 이 50주선의 주가 붕괴 현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지하면요,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지지하면. 네, 이렇게 올라와서 막판 파이널까지 갔다가 반동 주고 내려오는 요 상황. 그 다음에, 아, 자, 요거는, 저, 리먼 사태죠. 그때도 저 보시면, 자, 50주선이 붕괴가 됐죠. 중간중간에 붕괴가 됐으면, 그때는 잘라야 되겠죠. 예. 자르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붕괴되고, 반동 주고,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50주선 올라타면서, 자, 요렇게 살짝살짝씩 붕괴하면서 올라가는. 근데 200주선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 네. 그 다음에, 요게, 2018년 금리 인상, 발광한 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팬데믹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2020년부터 지금 계속했는데 지금 다시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50주선을 가지고 볼때 지금 이거는 자, 어떻죠? 예,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봉에서는 50주선을 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00주선까지도 붕괴가 됐다면 대세 하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200 주세가 주선이 1300입니다. 1300.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면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봉. 자, 일봉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골든과 데드크로스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온전히 50주선, 51선과, 그 다음에, 201선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때가, 블랙 먼데이. 한 번에 20%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쭉 하다가, 1994년 요경부터, 10월 중순부터, 자, 지금 51선과 201선을 보십시오. 주가는 살짝살짝 내려왔었어도, 자, 요 51선은 안 내려왔죠, 한 번도. 여기 한번 겹친 적이 있었는데, 요건 두고 보시고요, 잘.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때. 자, 아까 50주선에서 붕괴시킨 그 시점입니다, 여기. 데드크로스 났죠? 예, 그래서, 50주선과, 아, 51선과 201선에 데드 나면 무조건 튄다. 아시겠죠? 데드 나면 무조건 튄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려오니까 201선이, 네, 201선이 50주선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골든 크로스 나면서 다시 대세 상승으로,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008년 리먼, 자, 데드 크로스 났죠? 자, 데드 골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우상향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떤 일정한 고점에서 데드 나고 반등 주고, 자, 이렇게 내려오는 이 흐름. 네. 그죠? 한번 데드 큰 반등 이후에 데드가 날 때는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초기에 데드가 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닷컴버블 때는 한 번도 1994년부터는 데드 난 적이 없었어요. 쭉 해서 올라오고 여기 데드가 났고 그 다음에 여기 리먼 사태 때는 뭐 골든 데드 하다가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다시 내려오는 이 사태. 자,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자, 어떻죠? 예. 자, 골든, 데드, 골든, 데드, 골든, 데드 하다가 요게 2013년경부터. 보세요. 네, 여기도 한번 골든, 데드 나고, 그죠? 자, 2016년. 여기도 한번 났죠. 그죠? 2018년경에 한번, 그죠? 예, 닷컴버블 같진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났다가 살짝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뭐죠? 어이구, 나기 직전이네.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날것 같은데. 예.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나는 요런 현상들, 네, 자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이죠. 그러면 자 앞으로 데드돼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 거죠. 예, 여기도 역사적 고점이죠. 아, 그러면 앞서서 보여줬던 이거, 네, 리먼 사태가 아니라 이 사태, 그죠? 이 사태, 다크홈버플 엄청난 사태. 예, 지금 여기 데드나고 저기는 지금 현재는 데드나기 직전이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시라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지우고요. 자, 한국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5일 20일부터 해서 완전 역배열이 언제가 되느냐? 여기 보시면 요때죠. 네, 요. 자, 200일 뺄까요? 네, 200일 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주가가 빠졌죠. 그죠? 예. 네. 오르고 자, 120일 예, 그 다음에 60일, 여기 5일 근처, 여기 지금 횡보하다가 실질적인 완전 역배열은 여기서부터. 예, 그죠? 예. 자, 2000년 10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대세 하락으로 갔던, 그죠?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식으로 5일과 200일 갖고 하는 게더 심플할 수도 있죠. 예, 좀 복잡하죠.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예, 여기 리먼 사태 때도 보시면 예, 여기 예, 이때죠. 이때도 이때가 역배열 초입이죠. 근데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럴 땐 진짜 헷갈리죠. 한국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0일과 200일로 하는 게더 심플할 수가 있다.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예. 역배열 상태가 됐죠. 네, 완전히. 그래서 120일, 60일, 20일, 5일 주가. 예, 완전 역배열. 그러면 우리는 역배열일 때 어떻게 한다? 예, 주봉을 보시면 역배열일 때는 진입을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나서 주봉에서도 보면 여기서 자, 데드 났죠? 이렇게. 예, 상당히 늦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 시장 보실 때는 요거로 한번 보세요. 요거로. 우리나라도 요거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예, 50일과 200일. 아니면 50주와 200주. 이래갖고.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 하는 중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스팟 스터디 예,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미국식으로 해서 자, 어디? 예, 50주를 깼느냐? 지금 깼죠? 그죠? 예, 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하락 신호가 떴고요. 50주 깼고. 자, 그다음에 자, 일봉에서 보면 예, 아직 이제 데드 크로스가 안 났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조금 어지러우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50일과 200일 데드 나기 직전이에요. 이거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납니다. 요거 50일과 200일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은 난것 같은데 일단 선물 기준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때도 데드 나면서 대세 하락으로 갔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기준에서 열심히 좀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장마감 시황 전에 잠깐 중간에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 적용하시고요. 자, 이따 장마감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